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연료연료 개발팀의 스택 설계 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임세준 책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예, 현재 저희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는 이번 SWEET 2012에 전시물 한 대와 일반 차량 두 대, 그러니까 즉 연료연료 버스 한 대와 모하비 차량 연료연료를 함께 시승 대용용으로 전시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현대 기아 자동차 연료연료 개발 시스템의 어느 정도 경쟁력 수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파이크 리서치라는 세계적인 뭐 시장 조사 전문 기관의 조사 결과로 보면은 저희가 글로벌 탑4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하고요. 1위부터 4위 정도의 점수 정도는 어느 정도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저희의 현재 시스템의 개발 경쟁력 자체는 글로벌 탑 정도의 수준에 도달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는 이미 한 180대 정도의 연료연료 차량을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약 1000대까지의 소량 양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소량 양산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미국과 국내 시도 자치기관 그리고 뭐 북유럽과 독일 등지의 유럽으로 실증 사업에 참여를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단기간 동안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매스를 시장에서 확대를 시켜주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보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결국 전기차와 수소 연료연료 차량으로 로드맵을 보고 있는데요. 수소 연료연료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보시다시피 큰 형태의 차량과 좀 먼 주행 거리를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전기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시내외의 짧은 거리의 뭐 출퇴근용으로 소형량 차량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의 궁극적인 전략이 되겠는데요. 소형 규모 그리고 짧은 거리의 운행 거리를 위해서는 전기 차량을 좀 계획에 두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먼 거리와 일반 내연기관에 상응하는 주행거리와 그리고 동력 성능을 갖는 차량으로서는 수소 연료연료 차량을 궁극적인 대안으로 계획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 현대차 그룹이 차량을 생산한 지 약 40년 동안 글로벌 탑5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소 연료연료 차량 같은 경우는 후발로서 10년 동안 개발 동안 글로벌 탑5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기술 경쟁력 자체가 일반 경쟁사들 따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향후에는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친환경 차량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